참게, 제가 디스코드에서 우크라이나의 F-16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좀 지켜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F-16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낸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비행기만 딸랑 보낸다는 거는 불가능할 텐데, 이게 무슨 뭐 쿠팡에서 택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딸랑 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 제주도에 드라마 촬영한다고 배우가 한명 내려오려면은 그 배우 따라서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 같이 내려오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죠. F-16 한대 보내려면은 그 주변 어떤 정비팀이라든가 뭐 별의별 팀들이 다 달라붙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F-35, F-22 이 얘기를 같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5세대 전투기 핍스 제네레이션 제너레이션 파이터젯 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런데 얘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 내부 무장창이 있어서 외부로 돌출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비싼 전투기. 굉장히 비싸요. F-22는 뭐, 둘다 어쨌거나 수천억 할 겁니다. 수천억 하고, 뭐, 유지 비용까지 합치고 하면 10대 정도 운용하려면은 뭐, 조 단위가 넘어갈 거예요. 조 단위. 편대 하나 꾸리려면은 조 단위입니다. 최소 1조 이상입니다. 그죠? 조 단위의 비싼 물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핵심 비싸기도 하고, 1번. 두 번째는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F-35나 F-22는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니까, 일단 스텔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더하기 1은 얘는 2가 돼야 돼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 만약에 귀신이 앞을 보려면 어떻게 되나요? 앞을 보기 위해서는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고, 망막에 상이 맺히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단 말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스텔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세대니 뭐 6세대니 뭐 4.5세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적이 나를 못 보는데 나는 적을 볼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게 스텔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앞을 못 보면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앞을 보기 위해서는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될거 아니에요. 이 망막이 뭐 에이사 레이더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레이더에 상이 맺혀야 될 것이고, 상이 맺힌단 말은 내가 보인단 말이죠. 그죠? 적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적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적의 레이더에 내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내가 볼수 있는 이상은 적도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법칙이에요. 그죠?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스텔스 전투기가 적에게 보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스텔스가 아니어야 돼요. 말이 거꾸로 됐구나. 스텔스 전투기가 적에게 보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나도 적을 볼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적을 볼수 있는 이상은 적도 나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건 물리 법칙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 이제 나의 레이더는 매우 뛰어나고, 그죠? 에이사는 굉장히 뛰어난 레이더. 뛰어난 것이고, 적의 레이더는 안 뛰어나다. 일방하다. 전문 용어도 일방하다. 라는 전제죠. 요런 전제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5세대 전투기니 내부 무장창이 있어서 적의 레이더 잡히지가 않고, 어떻고 해서 그래서 비싸다. 어쨌거나 이게 비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싸다. 하는데 핵심은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마치 스텔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런 사기극. 스텔스라고 하는 사기극이 수십 년 동안 먹혀들 수 있는 이유는 그거는 누군가가 귀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지금도 횡행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스텔스라고 하는 얘기가 오가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F-22 한 대,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고 합시다. F-22. 이게 한 대 2,000억이면은 원가가 2,000억이라고 합시다. 스텔스라는 얘기, 사람들이 스텔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2,000억이라는 수익을 끊임없이 올리는 거죠. 그죠? F-35도 마찬가지예요. F-35도 우리나라에도 꽤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F-35도 무슨 뭐 스텔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스텔스예요? 스텔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 가격 볼까요? 프라이스? 얘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75밀리언 약 100억 정도 하네. 그죠? 생각보다 싸다. 그죠? 75밀리언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군요. 그죠? 1000억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토탈 코스도 따지면은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하겠네요. 이것도 한 10대 하려면 어쨌거나 1조 넘어갑니다. 그죠? 요렇게 이런 스텔스라고 하는 얘기 5세대니 4세대니 4.5세대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도 있죠. 21. 얘는 4.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4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레이더에 적게 잡히고 5세대라고 하는 F-35보다는 레이더에 크게 잡힌다. 그래서 얘는 4.5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4.5세대니 5세대니 하는 얘기들은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잡힙니다. 안 잡히는 전투기는 없습니다. 내가 안 잡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적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적을 보지 모든 빛이 나의 망막을 통과해서 지나쳐버려 상에 맺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상이 맺히면 안 되는 게 뭐죠. 내가 적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이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물리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적을 볼 수 있는 이상은 적도 무조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F-3S 뭐 러시아에 있는 방공 S-400 지금 뭐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S-300 있죠? S-300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후진다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얘 최고급은 아니에요. 최첨단은 아닙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은 얘만 하더라도 웬만한 전투기는 다 추락합니다. 다 피기할 수 있어요. 웬만한 전투기. 뭐 5세대든 4세대든 상관없이 전투기는 모두 그 피기할 수가 있어요. S-400 같은 경우에는 얘는 러시아의 방공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웬만한 전투기 아니라 모든 전투기를 다 피해. 그러니까 5세대든 6세대든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 얘는 음속의 10배죠. 마하 10으로서 그러니까 얘를 피해갈 수 있는 전투기는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이더만 가지고 무슨 뭐 적의 비행기를 탐지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레이더만 쓰나요? 위성도 있고 당연히 위성 뭐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네. 통째로 말 잘못 눌렀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총력전, 전력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적외선도 있어요. 열 탐지도 있고. 기존의 레이더 외에도 그죠? 그리고 초음파도 쓰고 초음파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뭐 라이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뿐만 아니라 라이더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요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피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스텔스란 말 넣으면은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먹히던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하면은, 그럼 구슬해야 된다. 무당을 불러서, 액땜을 해, 살풀이를 해야 된다, 등등.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텔스 얘기도 하는 것도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F-35나 F-2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내면 그날로 100% 다 추락할. 100% 다 한 대도 남기지 않고 다 미사일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안 보낸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제가 미국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죠.